되니까 푹신하고 물도 바닥에 있고 해가지고 네. 막 아프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네. 다들 진짜 엄청 친해져서 나갈 것 같아요. 그쵸? 남자분들도 그렇고. 저는 네. 그 정숙님 결혼식 때 축하해 주기로 했어요. 아 진짜요? 완전 좋겠다. 예? 네? 좋겠어요. 아 그래요? 제가 축하를 불러드릴 수는 없잖아요. 영훈님한테는. 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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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부가 되면서. 아. 부를 수 있죠? 부를 수 있죠. 아, 아, 나 지금 약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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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노래를 불러드릴 수 있겠네요. 지금 제가 잘하는 것들 중에. 네. 와, 진짜 이런 쌀 진짜 오랜만에 먹어봐요, 진짜. 춘천에서 이런 식으로 다 먹더라고요. 어, 그래요? 네. 제가 춘천에서 안 먹어봤거든요. 아. 몰랐어. 막국수에 닭갈비, 이야. 저희 혹시 쌈을 좀 서로 싸주기로 해볼까요? 어떻게 싸시는 게 맛있는지 저는 약간 제 방법대로 한번 해볼게요. 아, 아 이것도 정중하게 물어봐야 되나? 그래서 원래는 그냥 제가 싸줄게요 하는데 자, 싸놓고 일단 그쵸? 아, 아 하는데 아 이것도 물어봐야 되는구나, 정중하게. 예. 야. 뭐 넣으실 거예요? 이거 넣을까? 마카로니요? 이거 싸서 넣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 똑같은 구성으로 가긴 좀 그런데. 아 그냥 싸주세요. 네. 먼저. 네. 알겠어요. 와. 아, 와우. 처음 보는 광경이다 이번 기수에서. 오 되게 잘 샀다. 진짜 맛있다. 현숙 씨가 이런 진짜. 진행에 대한 리드를 너무 잘하신다. 여기 내려와서 먹은 것 중 제일 맛있다. 진짜 맛있다. 맛있다. 나는 진짜 운이 좋은 것 같아, 진짜. 어떤 것 때문에요? 약간 삶이 잘 돌아가고 있어요. 걱정했던 것보다. 아, 좋다. 근데 너무 행복한데요? 진짜 배부르게 맛있게 진짜 잘 먹었어요. 네, 제가 뭘 막 하지 않아도 같이 편하게 잘 말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재밌는 그게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다가오시는 면도 조심스러운데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확신을 보여주셔서 약간 적당히 따뜻하게 이렇게 데펴지는 온돌처럼 그런 게 딱 좋았어요. 현숙님이 이제 그 고기 싸서 주시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어 설레더라고요. 네. 어. 네 좋았어. 이성한테 싸서 준 적 있어요? 없죠. 네. 어머니? 네. 어머니. 아 여자분이 이렇게. 네. 그럼 지금 어느 정도로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저요? 짝사랑했던 사람들보다 더 빠져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 진짜? 최고의 사랑을 여기서 맛본 거야 지금. 야 잘왔네. 이쪽은 진짜 솔로 날아와서 진짜 좋은 실력을 차렸어. 진짜. 예. 오늘 두 번이나 저를 불러주셨네요. 예, 아 그러네요. 오늘 하루만. 근데 저는 그 뭐지? 바깥에서 저녁 아니, 밥 먹는 거 이번에 처음이에요. 아. 예. 사실 저 있다. 어. 예. 우선. 차가 조금 좁아가지고. 보통은 좀 이렇게 먼저 태워드리고 하면 좋을 텐데. 그런 것까지는 너무 기대하지 말고. 네. 뭐, 담요 필요하세요? 아. 쿠션이나 담요 있는데. 그러면... 네, 담요는 있으세요? 예, 예. 담요. 쿠션 담요. 어, 담요 저걸로 좋아요, 통치. 담요. 저걸로 통쳐. 네. 이거는 방석이랑 선슬님이 네. 네. 준비하셨어요? 네. 보니까 이거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 준비했죠. 진짜 안 나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네? 그렇게 준비했는데 1대1 아. 데이트 안 나갔으면 아. 어떻게... 그러면 집에서 잘 써야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놓은 게 아니고 여성분을 위해서 산 거네요. 아 그럼. 쇼핑을 했대니까. 뭔가 아쉬웠을 것 같아. 아이 뭐 그쵸. 기분 좋았겠네요. 네 그쵸. 데이트권 얻어서. 네. 생각지도 않았는데 오늘 그런 거 없을 줄 알았거든요. 아 여기 껌이랑 비타민 그 비타민이랑 그런 거 있거든요. 드셔도 돼요. 네. 아 준비 다 해놨네. 이 방석 봐도 돼요? 네. 이거네. 어우, 저 어디서 샀어? 그러니까. 되게 러블리하다. 그런 걸로 골랐죠, 뭐. 그래도 상설님이 네. 데이트권 써줘서 네. 마지막 날 돈 걱정 없이 네. 그냥 써도 된다고 내 고기 먹고 네. 내일 네. 떠날 수 있어서 좋아요. 네. 저도 이렇게 기회가 생겨서 좋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그 여기 오실 침사 오실 때 어떻게 오신 거예요? 여수 터미널에서 내려서. 아 터미널에서. 네. 솔직히 그 최준 선택 떠나서 어차피 저 올라가는 길이니까 같이 가도 될 것 같긴 한데. 오. 오. 내일 한번 부탁해요. 네. 뭐 그런 걸 떠나서. 오, 어머. 오 뭐야? 같이 가기로 했어. 약속인가? 한번 부탁해요. 네. 뭐 그런 걸 떠나서 방송 네, 그런 그렇죠. 걸 떠나서 어차피 가는 길인데 굳이 뭘 떠나 굳이 아이 그런데 말을 아이 지가 어색하니까 네. 괜히 포도팀 전용적으로 어색하니까 그런 거 하는 거 방송 떠나갖고 아니 선제하고 가면 네 마음이 그런 거 아니야 아주 그냥 선수 구멍 야 그냥 순백인 줄 알았더니 그냥 그냥 막판에 할 거 다 하고 앉았구만 자연스럽게 딱 꺼내버리네 현종사 때 담합이어요? 나 한번 지켜보겄어 아 여기다 여기다 아, 먼저 내리시죠 그냥 제가 주차 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여기 다 운동이에요 조심하세요 근데 고기 먹으러 갔나 보다 고기 먹고 싶다고 했잖여 여긴가 보다 그냥 또 바꾼 거예요 아, 삼겹살 주네 아, 우와 삼겹살 주네 진짜. 그러면 개꿀이야 와, 와 이거 센스 쩔어요 회도 먹고 고기도 먹고 와 상철이는 몰랐어, 이런 데 있는지. 상철이는 실속이 있는 애야 자가 어떤 집 아들인지 자가 에이? 와 대박이다 에이. 여기인가? 여기 예. 앉아요 예 앉으시죠 아 여기 앉으실래요? 왜요? 여기가 더 아, 괜찮아요. 것 같은데? 아, 진짜. 이런 기회 언제 있을까 싶네. 진짜. 뭔가. 네. 지켜보고 있으면. 네. 재밌어요. 네? 재밌을 만한 포인트는 없었는데? 지켜보는 재미가 있네. 네, 그래요? 네. 모든 게 어색하지 않아요, 막? 그게 또 매력이 될 수 있죠. 네, 그런가요? 근데 학교 다니실 때 거기 빨간 떡도집이셨죠? 학교 다녔을 게 겹쳤던 것 같은데 저 2013년부터 쭉 다녔었거든요. 13년도? 어, 그러네? 아. 와. 거기 되게 맞아, 쳤을 수도 있겠다. 진짜. 동문이잖아, 또. 아.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와, 진짜 회도 여기 나오는 회도 있고, 그래도, 네, 수육도 있고. 있네. 어, 근데 이게 서비스로 나오네? 좋아하는 거 다 있네, 여기. 네. 진짜. 드세요.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먹겠습니다. 어떻게 사네, 저거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애가 다 가졌다니까. 콩나물이. 콩나물이. 신기하네. 맛이. 이렇게는 안 먹어봐서. 솔직히 첫인상 때는 이렇게 데이트로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거든요. 첫인상 때 다들 그 얘기 했거든요. 영자님 보고는 무아하신 분 같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좀 우아하게 느껴져가지고 뭔가 뭐지? 가까이 못 갈 것 같은 스타일이었어, 솔직히. 솔직히.
그래서 생각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진짜 솔직해서 너무 재밌어요. 네, 그래요? 거짓말은 잡아요. 근데 뭔가, 뭔가 밥 먹는데 밥 먹는데 왜 떨리지? 귀여워! 이제 어필, 이제 표현하는 거야! 어필, 이제 어필. 떨리지? 상황이 그래서 그런가. 떨린다고요? 네. 탈 것 같아, 많이 먹으면. 뭐지? 즐거웠어요. 예,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진짜 다 끝났네요, 진짜. 모두 일정이. 소설 같이 지나갔어. 네. 저 즐거웠고 한결 더 편했고 재밌었어요. 네. 매력이 좀 더 보이는 것 같아요. 예, 네, 이야기를 하며 할수고. 네. 앞으로도 좋은 인연 계속 이어나가고 싶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릴지라도, 걸릴 수 있을지라도, 엄청 긍정적인 바람이에요. 네. 그래요. 좀 더 가까워졌어요. 아, 뭐, 재밌었고, 맛있게 먹었고, 즐거운 시간 보낸 것 같아요. 예. 네. 뭐, 담요랑 쿠션 준비했는데, 뭐, 그 헛되이 되지 않고, 잘 쓰고 가시는. 그냥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갈 뻔 했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얘기하면서 아무래도 뭐 학교도 갔다 보니까 뭐 그런 얘기 하는 것도 재밌었고요. 예. 네. 이런저런 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상철 씨 뭔가 변했어 또 진짜. 자신감이 좀 생겼어. 자신감이 생겼다니까. 어. 저 눈 봐, 눈빛 그래. 봐봐. 여기 시간만 더 있으면 돼. 그러니까 여기는 몇 번 데이트 몇 번 더 하잖아. 그러면 이제 진짜로.